어? 힌트. 그 꽃말. 나를 구해줘. 나를 구해줘. 오! 들어가줬어. 여기에서 기다리면 만날 수 있을까? 헉, 얘가 납치범인가?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프리 콜라주 아이돌라이즈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만든 게임인 공포 스릴러 추리 게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스토브 인디에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플레이할 수 있는데 프롤로그만 플레이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어떤 게임인지 맛을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아이돌이 행방불명돼서 그거를 그 사건을 파헤치는 그런 내용일 거야. 세나 실종, 연락 두절 상태, 인기 아이돌 그룹 칠루스톤? 이렇게 읽는 거 맞냐? 인기 여그룹 칠루스톤의 세나가 실종, 며칠째 연락 두절. 인기 아이돌 그룹 칠러스터. 아, 이 칠이 그냥 한 번에 다 합쳐서 러스터로 읽나 봐요. 러스터의 세나가 행방불명됐습니다. 관계자는 6일 밤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 수색 신청되어 있는 상태지만 팬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뭐가 불만인 건데? 행방불명이 됐는데? 검색어 세나. 세나가 추가됐고 여기에서 세나를 검색할 수 있군요. 뭐 다른 거는 다 안 나오고 위쪽에 세나 트윗그램이 있어요. 와우. 트위터와 인스타를 합친 트윗그램. 아, 신고를 했는데 못 찾으니까 이제 경찰들한테 불만을 품는 거구나. 팬들이. 이것이 세나의 트윗그램. 어떤 애인지 알아보자. 곧 라이브 출연. 어, 이런 태그 이렇게 볼 수 있네. 본방 사수 좀 더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세나 혼자서 택시 타고 간다고 말했는데 괜찮으려나? 내가 지금 태그를 눌러서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거 이렇게 들어오면 되나? 어, 하나씩 보자고. 태그 누르지 말고 라이브 출연. 집 가다가 찾았어. 응? 세나가 유리구두를 찾았다는 거야? 아침밥. 어? 굉장히 수저에 선명하게 통신탑? 전파탑? 같은 그림이 보이네요. 이걸로 얘가 살고 있는 집을 유추할 수 있겠다. 지금 기분, 기분이 안 좋아. 뒤에 교복 마네킹 같은 게 있고 노란색 꽃을 찍고 있네요. 매니큐어 바름. 선물 받았어. 촬영 중에 휴식. 최근 이것만 쓰고 있어. 이쁘게 생겼네. 히쁨이만큼은 아니지만 푸키푸키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러스터랑 스타즈 덕분. 다들 정말로 사랑해. 쭉 곁에 있을게. 첫 TV 데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써니는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자라는 노래야. 있는 그대로의 네가 최고야. 나는 무조건 네 편이니까. 지금 뒤로 넘어갈수록 과거인 거지? 어, 날짜를 보니까 조금씩 과거로 가고 있어요. 계정 만들어서 잘 부탁해. 이게 첫 포스팅이구나. 하트를 누를 수도 있고. 팔로우 30명, 팔로워 40.3만. 공지사항. 생년월일을 반드시 설정해주세요. 17세 미만의 유저는 아래 시간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12시부터 5시까지. 새벽 2시 26분에 포스팅을 한 걸로 보아. 세나는 17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생일이 8월 28일인가요? 이런 거 막 이거저거 눌러봐야 되나? 어? 태그를 이거저거 눌러보니까 새로운 기사가 떴어. 세나 명장면 모음. 내년 목표는 17살이 되는 것. 세나의 댕청 장렬. 누군가 참는 것은 싫어. 팀 멤버를 생각해주는 장면. 세나의 상냥함을 알 수 있어요. 최종에서 멤버에게 선택되어 눈물. 저도 모르게 울어버렸어요. 이거 태그된 거. 어? 뭐야요? 너무 제대로 나와서 광고 같네. 스체인?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이랑 콜라보 냄새? 옛노 뭔데 이게? 어? 여기 잠겨있는 게 있네? 네 자리 숫자? 아마 생일인가? 0828? 틀린 비밀번호입니다. 8월 14일?
0814? 틀린 비밀번호. 어? 이 사진을 본 적이 없네? 오늘의 게스트는 러스트의 세나, MC는 바론 다나카씨. 이거 시계가 10분 빨라! 지금 8시 반인데 이거 40분으로 되어 있는데? 본방사수 좀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좀... 세나 혼자서 택시 타고 간다고 말했는데 괜찮으려나? 그리고 이때 사라진 건가? 아, 어렵네. 최종회가 언제일까? 최종회에서 멤버에게 선택되어 눈물. 얘들 안 되겠다. 훈수 환영. 사진을 눌러보래요. 어? 아니 다른 사진들은 막 백날 첫날 눌러봐도 안 되더니만 이거를 딱 누르니까 눌리네. 그럼 이것도 눌리나? 다 눌리는지 하나씩 보자. 아, 이래서 진도가 안 나갔구나. 어? 교복 누르니까 눌림. 자, 지금 키워드를 얻은 게 로스터랑 세븐엔젤스 교복. 이거 검색해보면 로스터 2023년에 결성된 7인 아이돌 그룹. 데뷔 싱글 써니, 공명은 빛나다라는 의미로 7명의 빛으로 세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팬덤명은 스타즈. 그래요. 세븐엔젤스 2023년에 방송된 오디션 프로그램. 총 10회분, 수천 명 중 선발된 13인이 참가하여 시험을 통과한 7명이 러스터로 데뷔했다. 방영 기간 중 참가자는 방송이나 공식 SNS만 출연했다. 오른쪽 위에 체크표 알람 떴어요. 오, 소속 그룹을 알게 됐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씩 체크해서 좀 더 심화된 정보를 얻게 되나 봐요. 세나의 정보. 출연작과 학력을 알아야 돼. 세븐 엔젤스의 논란? 방송에서 세나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출연자. 방송에서의 세나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나 눈치 없니? 탈락이 결정된 멤버 앞에서 세나가 노래 부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비매너라는 비판 의견이 있는 듯합니다. 편집 때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악마의 편집으로 세나가 나쁘게 보이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확실히 누가 보더라도 부자연스럽게 편집된 장면이 있는 듯하네요. 앞으로도 세나가 열심히 활동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복? 이제 학력을 알 수 있겠지? 물건 찾기. 세나의 교복? 세나의 교복? 땡땡고 교복 같은데. 역시 부자라니까. 실종이라 하니 이전에 어떤 아이돌이 집 주소가 털려서 납치당했다는 뉴스가 있었지. 스토커라던가 있었던 걸까? 단서를 찾아보자. 남몰래 SOS를 보내고 있진 않았을까? 댓글에 이상한 사람은 없는가? 자, 목표가 생겼어요. 세나에게서 온 SOS. 함정, 주소 유출, 심야에 업로드, 꽃말, 불면증, 최후의 흔적, 거동 수상자 정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3. 세나의 동창입니다. 세나의 주소랑 전화번호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나 문의는 DM 주세요? 일단 야심한 밤의 포스팅. 검색어 노란꽃. 아, 이게 봤던 거 또 봐야 되네. 안 눌렸던 게 그 진행이 되면서 다시금 눌러야 되는 게 있어. 함정, 주소 유출. 주소 유출은 아마 이거일 거야. 배경 반사. 최후의 흔적이 유리구두? 거동 수상자 정보는... 얘인가? 어! 뭐야, 키워드를 얻었어. 옆에 댓글도 생겼다고요? 이게 댓글이구나. 실종됐다는 거 찐임? 세나, 좀 늦네. 내가 데려다주고 싶다. 어? 힌트, 그 꽃말. 어? 다른 사람 계정을 들어갈 수 있어. 동아리에서 술 한 잔. 노란 꽃. 마리골드. 펜지. 티그리디아. 꽃말. 나를 구해줘. 나를 구해줘. 오! 들어가줬어. 여기에서 기다리면 만날 수 있을까? 얘가 납치범인가? 답장이 안 와. 이거 검색해야 될 게 되게 많네. 유리구도 검색해보자. 함정.
유리구드가 SNS 악용한 빈집털이 속보. 유리구두가 떨어져 있었다며 SNS에 사진을 업로드한 인물이 빈집털이를 당했다. 길거리에 신기한 물건을 두고 타겟이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을 유도해 업로드 시간을 통해 귀가 시간이나 주소를 특정 짓는 수법이 주로 활용되니 이러한 범죄에 휘둘리지 말도 않도록 SNS 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헐, 이렇게까지 한다고? 배경 반사. 방범 정보 SNS에 사진 업로드에 대해서. 셀카를 업로드할 때는 사진에 함께 담기는 것을 확인합시다. 유리나 손가락 등의 주변 배경이 반사되면 반사된 배경을 통해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특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해 주십시오. 도쿄 라디오 신입 택시 운전수. 도쿄 라디오 앞에서 세나 태웠다? S9에서 내렸는데 그 근처 사는 건가? S9? S9 거동 수상자 정보. 거동 수상자 정보. 6일 오후 10시경 S9에서 수상한 사람이 목격되었다. 인물의 특징 검은색 옷과 모자, 마스크, 신장 170cm 정도, 아파트 입구 부근 배회. 근데 안 잡고 뭐 했어? 발견했는데? 지금 볼 거 다 봤나? 이제 불면증에 관련된 거를 찾아야 되는데. 나이트 BF. 예? 얘 아닐 것 같은데? 얘 라디오 그 DJ잉 MC 아니야? 다나카씨? 네일아트 사진 좀 보자고? 아 이거? 검색어 레돌민. 아까 눌렀는데 반응이 없었잖아. 그래서 좀 헷갈렸어. 레돌민 기본 정보. 현은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해소 등 3단계가 열렸다. 비밀글 1. 왜 이미 체크가 돼 있지? 아, 나를 구해줘. 그 비밀글, 우리가 봤다던 비밀글이 이거인 거죠. 다른 것도 댓글 좀 볼까? 맛없어 보이는 걸 먹고 있네. 오트밀 나도 먹고 있어. 오트밀 진짜 지옥이야. 너무 맛없어. 꽃말이 무섭네. 세나 예전엔 아니랬는데. 여드름 났어? 맛있어 보여. 여드름이 어디 있노? 조금 어두워 보이네. 쟤는 항상 조용히 혼자서 열심히 하니까 걱정된다.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하기다. 아, 이게 말하는 게 너무 소름인데? 일단은 지금 여기 댓글 달려있는 것들은 전부 다 확인을 했는데 얘 빼고는 계정이 다 XXX로 나왔어. 7시 26분 6시에 실종됐다고 했으니까 충분히 얘가 지금 용의선상에 있기는 하거든? 어? 어? 이게 눌렸어. 우메다 대학 동아리 솔루션. 이거 N 어디 갔어? 솔루션이 아니라 솔루턴. 솔루턴은 대학을 넘어 커뮤니티를 만드는 동아리입니다. 진심으로 하자 감동 커뮤니티. 동아리 티셔츠였네. 그러니까 지금 얘 신상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네? 그죠? 아니 근데 짐작하는 게 없는데. DM 보낼 수 있어. 우메다 대학의 유타시 세나의 행방을 알려줘. 네? 어떻게 제 이름을? 개인정보 따윈 금방 알아낼 수 있어. 네가 세나를 덮쳤지. 네 정보를 경찰에게 알려주는 건 일도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나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야. 사인하고 악수를 받으려고 했을 뿐이야. 그래도 아무리 기다려도 세나가 오지 않아서 그래서 포기하고 집에 갔다고. 확실한 범죄네.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다고. 그래도 세나의 행방은 모른다고. 나보다 세나의 동창한테서 물어보는 게 좋아. SNS에서 정보를 팔고 있는 애가 있어. 나도 어쩌다 보니 주소를 사서. 뭐? 뭘 뭐야? 아까 봤잖아. 아니 아무튼 몰라. 나한테 말 걸지 마. 삭제된 계정입니다. 로스터 세나 휴식기를 발표. 실종되었던 세나의 무사 귀환이 오늘 확인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세나의 휴식기를 발표하였다. 엥? 가장 수상한 인물한테도 아무 정보도 얻지 못했다. 하, 나는 태블릿을 침대에 던져놨다. 간호사 몸 상태는 어때요? 검진하러 왔어요. 네 괜찮아요. 얘 누구세요?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엔딩이 여러 개가 있어? What happened to her?
세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세나가 결국에는 실종이 됐다가 구출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목적인 거네. 근데 데모에는 엔딩이 한 개라고 들었다고요? 아, 그래? 근데 이거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으면서도 재밌고 좀 궁금하긴 하네. 근데 마지막에 세나가 구출된 게 좀 희한하네. 세나가 병원에서 노트북 그 타블렛으로 자기를 막 검색하고 그런 건 아니었을 거잖아, 그지? 마지막에 세나의 모습이 보였다고 그게 주인공이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좀 중간이 잘린 것 같아. 중간이 많이 잘리고 데모여서 그냥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자, 아이돌라이즈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아노 과소뇽.